의미 있고 중요한 가까운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편치 않음이 있으면 네.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. 네. 거리를 두는 거에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때 이 마음의 기본 정서는 이게 불신이에요. 그러니까 타인을 이렇게 썩잘 믿지 못하는 거야. 네. 누군가와 가까워져 봤자 그리 좋을 일은 없네. 그래서 이제 선뜻 가까워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 좀 외롭잖아요. 그래서 외로워서 또 가까운 관계를 갈구해요. 갈구해서 또 누군가와 조금 가까워지려고 하면 약간 두려워. 네. 그러니까 누군가와 의미 있게 중요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약간 편치 않음.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것 같으세요? 어릴 때 사실은 따돌림을 당했었어요. 그러셨어요. 네네네. 어릴 때 따돌림을 몇 당했었어요. 학년 때? 초등학교 5학년 때. 그때만 그러셨어요? 아니면 그때 이후에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? 4학년 때까지는 항상 뭐 학급 부반장 뭐 이런 거 되게 임원들 이제 도맡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 많은 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친구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지면서 그 친구가 주동해서 따돌림을 시작을 한 거예요. 보통 그 초등학교 5학년, 6학년 때면은 수업이 한 3, 4시쯤 끝나잖아요. 집에 8시 전에 가본 적이 없어요. 왜? 어? 학교 운동장 구석에 저를 끌고 갔어요. 어머. 끌고 가서, 야, 너 비웃었어? 안 했는데.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랬으면 자기한테 비웃었다. 하루 종일.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더 좋은 사람이 됐고, 그게 이제 제 성격에 이제 영향을 준 거예요. 그때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피해서 그림을 그렸어요.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놀아주니까 혼자서 이제 그 연습장 같은 데 그림 그리고 뭐 혼자서 공상하고 약간 그러면서 제 꿈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뭐 성우가 되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되고 뭐 게임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요 밑바탕이 좀 됐어요. 근데 뭐 지금 어른이 돼서 그때 그 일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그리고 그걸 네. 긍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나 어려움을 또 나한테 좋은 동기가 되는 걸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. 네. 이제 학교 폭력은 범죄이거든요. 네, 범죄예요. 네, 어리니까 유예가 될 뿐이지.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학교 폭력이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다좀 미성년자들이죠. 그래서 그냥 에이 애들이 뭐 그럴 때도 있지. 그렇지 않아요.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그때 어린 나이에 그러한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너무 나쁜 경험이죠. 정말 bad memory, bad 네. experience라고 얘기하는 너무 나쁜 경험인데요. 이것이 이 사람의 자아상, 자존감, 세상을 보는 기준, 또 가치관 이런 거를 형성하는데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나쁜 영향을 줘요. 근데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네. 정말. 많이 힘들었어요, 근데 진짜. 그러네요.